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집주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이 집주인은 허그의 가짜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냈는데요. 허그는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할 때까지 이게 가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보증보험만 믿고 입주한 세입자들은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. 첫 소식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초 보증금의 90%를 대출받아 1억 원짜리 전셋집에 들어간 20대 남성.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었는데 석 달 뒤 갑자기 보험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집주인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. 아니 연락조차 안 됐었고 허그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됐는데 임차인은 취소 사유를 알 수 없다. 임대만 알 수 있다. 이 말만 계속 반복했고. 경찰이 도주한 40대 집주인을 석 달 만에 붙잡았습니다. 조사해봤더니 똑같은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무려 149명. 피해액은 183억 원에 달했습니다. 갭투자로 수영구와 연제구에서 오피스텔 건물 11채, 190가구를 사들였는데 근저당이 많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자 보증금을 낮춰 가짜 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보험에 가입해 세입자를 유인했습니다. 깡통주택이다 보니까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를 다운을 좀 시켜가지고.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.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. 허그만 믿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서류를 1차적으로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취소가 안 됐을 거였는데. 허그는 집주인이 가짜 계약서를 제출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. 실제보다 1억 3천만 원이나 낮은 가격이 적힌 보증보험 가입서를 확인한 한 임차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허그는 나머지 세입자 148명의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습니다. 사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하고. 피해자들은 취소된 보증보험의 효력을 다시 살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경찰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40대 집주인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공범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